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경찰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박모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준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낸 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뒤따르던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같이 지신 겁니까? 신문 2시간여 만에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들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앞에선 피의자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군 장병 부모들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편입니까? 가해자의 편입니까? 피해자의 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 이해할 수 없는 주체들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돼서 철저한 조사를 받아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모 훈련병이 세상을 떠난 지 27일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